네, 선행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받아야 할 때 소비자분들께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그 업체의 수리 능력도 중요하지만 공식 대리점과 연계가 되어 있는 지정 수리 업체를 방문하셔서 엔진을 고치는 것이 조금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품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이런 공식 대리점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업체를 찾으시면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가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필터류를 교환한다든지 연료 라인, 배터리 선, 그리고 부식을 방지해주는 아노드 같은 소모품들을 교환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분들이 자가 정비를 하다가 또 다른 부분을 건드려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고 그런 사례도 발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가 정비보다는 되도록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엔진의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선행기 엔진 오일 교체 주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최초 신품의 경우에는 20시간이 지나면 새 엔진 오일로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60시간, 그 다음부터는 100시간 또는 6개월 선 도래 지점에 엔진 오일을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행기 관리 중에서도 기본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관리라고 하면 연료 양의 상태, 연료 양의 점검, 엔진 오일의 점검, 그리고 또 이런 배터리와 체결 상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순환 계통 쪽으로는 연료가 잘 순환되고 있는지, 연료 라인이 꺾인 부분이나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또 이런 엔진 과열됐을 때 엔진을 식혀주는 냉각수 라인이 이상이 없어서 잘 냉각수가 엔진을 식힐 수 있는 여건을 갖췄는지 점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출항 나가시기 전에 시동 걸고 바로 이제 운행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겨울철에 자동차 예열하듯이 이렇게 시동을 걸고 5분 정도 이렇게 충분히 예열이 된 다음에 엔진을 가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진을 가동을 다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시동을 바로 끄지 마시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동을 켜놨다가 꺼주시면 더 엔진 내구성이라든지 고장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조사별 권장 엔진 오일 사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SAW라든지 API, 그 마력대, 그 모델별로 호환이 되는 엔진 오일을 사용하셔야 이런 잔 고장이라든지 문제 발생을 예방하실 수가 있고요. 종종 자동차 오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수에서 사용되는 마린 전용 특수 엔진 오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육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엔진 오일을 넣어서 고장이 생기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